명령을 거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경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그렇게 길어 사실 확인은 좀 있으시니까 나한쪽에 문제 아니었어? 2014년 초 유성 씨에 대한 증거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야말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을 때 서울지검 공안부는 새로운 간첩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보위사령부가 직파한 간첩이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구속됐습니다. 탈북자들을 포섭하거나 납치하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난파된 간첩이 또 적발됐습니다. 탈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는 폭행도 고문도 없으니 3개월만 버티라며 거짓말 탐지기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교육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보도로 장경욱 변호사는 새로운 간첩 사건이 생긴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미 유가려 씨의 고문 합신센터에서 고문 폭행이라든가 6개월 동안이나 감금됐다라는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과연 북쪽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남쪽에 파견한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참 어이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변 변호인단은 즉시 간첩 사건 피의자를 만났습니다. 홍강철 씨였습니다. 큰아드님하고 딸 둘이 죽고 있다고요? 딸이 저하고 그 재판부에 딱 끝난 다음에 네? 그 다음 자기네 다 데려다 죽였다 이랬단 말인다. 데려다 준다고 네. 북에 있는 가족들? 네. 평양에 있는 것도 데려오는데 우리 네? 평양에 있는 것도 평양에서도 우리 사람도 데려왔는데 왜 그 국제 있는 게 못 데려오겠나 이런 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래도 언론에도 내지 않고 네? 이렇게 하겠다 당연히 이래서 그랬단 말인다. 그래서 난 그건 자수까지 믿고졌지만 그런데 언론에 나갔단 말인다. 신문에 저번 주에 지금부터 변호인단이 주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변은 새로운 간첩 조작 사건이 터졌다고 알렸습니다. 보도 자료 내용이 전면적으로 다 사실과 다르고 간첩이 아니다. 저희는 조작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 과정에서 페어플레이를 해서 법정에서 공정하게. 그 뒤 7개월 동안 변호인단과 검찰은 불꽃 튀기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순진한 사람들 데려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처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권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내 하루 변호사님들 만났으니까 이렇게 내 무죄 밝히고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내 밝히지도 못했겠지. 그냥 저 안에 들어가 감옥에서 내 쓰고 말았겠지 말입니다. 이거 2시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꽃다발 좀 주세요. 축하하고. 내용이 나는 이제 없어가지고 우리 헌결 내용이 뭐야. 1년 만에 자유의 공기를 마신 홍강철 씨. 이제 편하게 앉으세요. 그가 가장 먼저 원한 것은 담배였습니다. 담배 좀. 담배 때문에 허위자백한 사람이 나오자마자 담배를 달라는 이 아이러니. 아 그래서 그래. 담배 달라는 거. 담배 때문에 허위자백해 놓고. 담배 때문에 후회자마였는데 그러니까 담배 찾지 내가. 그러나 그의 무죄 판결에는
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나온 자백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사가 처음에 그 말하듯이 진술 거부권 중에 변호인 조력권 이런 거 말하시면 돼. 내부에 말하는 뭐라는가 하면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변호인은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어? 당신이 내가 변호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러면 안 내고 같이 있구나 한국 사회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보고 변호인 같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하면 내가 어떻게 증언합니까? 그게 아니 우리 말 들어라 이거나 같이 그게야. 아 그러니까 거기서 너도 같은 새끼구나. 그렇게 입담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시키는. 그러나 1심 판결은 증거가 없다고 했을 뿐 홍 씨가 간첩이 아니라고 명확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홍 씨 사건 재판부가 북한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이 대남 전략이나 또 대남 침투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본적 이해를 좀 더 많이 가졌더라면 저희 입장을 좀 더 잘 그 충분히 좀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던 그날 그전에 홍광철 씨와 변호인단은 조촐한 좌측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발 잘하겠습니다. 야 확실히 내가 보람이 있다.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홍광철 씨가 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를 국민으로 품어줄까요? 보통 하나원에 계시다고 하시던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바로. 그거 무슨 좀 복잡한데요. 그러면 언제 오신 거예요? 여기. 작년도 8월 16일에 왔는데 이거요. 이런 일로 해서 네? 그래서 그 뭐야 재판 받았거든요. 주민등록증. 마침내 그는 국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모든 게 이제 다 되겠죠. 뭐 절차대로 다. 예, 모쪼록 모든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쪼록 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주민등록증이 그에 대한 간첩 의심을 다 지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홍광철 씨와 대한민국의 불안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홍광철 씨가 간첩이 아니라면 그것은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터진 뒤에도 간첩 조작을 감행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신들의 조작 행위가 100일 하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 조작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감행했다면 우리는 국정원을 더 이상 국가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홍광철 씨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남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만나자마자 아이는 선물을 내놓습니다. 아~ 이거 뭐야? 네, 나 핸드폰 주인 같은데요? 여기다가 그거 전화를 아,
네, 하나 읽고 왔는데 아니, 뽑아가지고 지금 제가 큰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 너무 하네. 거기다 이거는 배고프니까 계속 징징거리지 배 그 순간에서. 얼마나 그게 그 가슴 아프지. 그 애미는 또 징징거리다 때리지. 이 모든 일이 박 씨 모녀를 탈북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많이 컸는데 뭐. 키가 크고. 아, 업고 오다가 그다음에 또 목마 태우고. 아버지 집 정말 못 왔다. 다시 오라면 정말 못 오겠어요, 나는. 이제 다시 오라면. 먼저 탈북해 들어와 있던 박 씨의 어머니는 2013년 딸을 데리고 오기 위해 탈북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그때 만난 브로커가 홍강철 씨에게 납치될 뻔했다는 유 모 씨였습니다. 내 국정연설 다 어디야? 암록강부터 두만강까지 저기 온성까지도 다 데려올 수 있다고. 브로커 유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 아, 완전 구수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목사 부인하고 둘이서 같이 거기서 듣고 놓아 아, 이 선이다.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사기꾼 아니면 정말 모조리 아니면 진짜 간첩이든가. 네, 뭐 나 세 가지를 짚어요. 말을 했는데 그 뭐 때리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그건 뭐 자기 간첩이라 인정하고 도장치는 그런 모조리 또 어디 있어요. 홍강철 씨는 당시 두만강변의 한경북도 무산에서 도강 브로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장교 출신인 그는 국경경비대에 선을 대 사람들을 탈북시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경경비대에 있었으니까 이 친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우리 신청문을 넘겨보냈었죠. 그럼 그게 결국은 탈북 지원하게 된 그 기본 동기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손대기 시작했지. 탈북 브로커네. 예, 결국은 여기서는 브로커를 하죠. 국정원은 당시 홍 씨가 북한 보위사령부의 간부에 포섭돼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당시 자신이 공작원이기는커녕 체포영장이 나와 쫓기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내한테 와서 전문적으로 돈을 받던, 송금 받아가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잡혀들어갔습니다. 보안사에. 잡혀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잡혀들어가서 결국은 내 이름 부르죠. 뭐. 내 이름 불단하니까 보안소에서 체포영장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브로커 유 씨는 이전부터 홍 씨와 통화하며 북한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 씨 모녀의 탈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경연선 열 수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열 수 있다 했지 내가. 그때는 뭐 우리 그 뭐 열 수 있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홍 씨는 박 씨 모녀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겠다고 브로커 유 씨에게 약속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쫓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함께 탈북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 씨 모녀를 데리고 넘으려 했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북한 경비대 장교 이야기하셨죠? 예. 그분이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네,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예. 정작 박 씨 내 모녀 데리고 가니까 네. 다른 데 조동됐다, 자기가. 조동돼서 이제 연선에 나갈 권한이 없다. 당시 함께 있었던 박 여인은 경비대 장교가 갑자기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알았다고 그래, 이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던 게 못 가겠다고. 저는 저 상태에서는 집안에만 있으니까 모르고 여튼 그 사람들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와서? 네, 네, 못 가겠다고. 자기는 못 가겠다. 예. 못 넘겨주겠다. 예, 예. 그분이 경비대 장교. 네, 맞아요. 그, 네, 예. 일행은 결국 두만강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던 브로커 유 씨는 홍강철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씨가 강을 건너면 만나자고 한 장소도 위험해서 자신을 납치하려는 게 아닌지 이때부터 의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 무산에 살아나서 북한 실정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실제 중국 아들이든 뭐 옛날 어떤 분들도 납치에 넘어서 그 땅을 넘긴 자리가 많거든요. 나는 그 뭐 내가 알아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중국 분이가 아, 유 선생 이게 아니다. 위험하다. 그래 우린 그 로가 다리 가 넘어오라니 찢으면서 한 20리 후퇴에 들어가서 들어나 키우고 있었어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의문은 왜 홍강철 씨가 브로커와 처음 약속한 무산 쪽에서 두만강을 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홍 씨는 강을 건네줄 것을 약속한 경비대 장교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해서 방향을 바꿨다고 하지만 국정원은 보천군 간산봉으로 가서 보위사 공작원을 만나 그 지시대로 하라는 여기 이 보위사령부 간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홍강철 씨 일행은 수백 킬로미터를 돌아 보천군 간산봉까지 가서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브로커를 납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는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 현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두만강을 따라 가던 중 무산군에 가까운 한 지역에서 중국 국경부대의 검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 신분 증 뭐지 그 저 명함이나 이런 거 다 뽑아서 주세요. 다 뽑아서. 그래서 불어 무서워. 그죠? 군인들은 우리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탈북자가 있었다면 체포되고 북한에 송환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한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홍 씨 일행은 멀리 압록강변 보천군까지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우리 그 친척분이 대준 거죠. 네. 어디로 가면 된다고. 예? 그 처음엔 대용단 무봉이라는데 거기는 물도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물도 없다고. 그 길을 건너가면 최고로 좋다고요. 국정원 주장처럼 보위사의 지시를 받아 바로 보천군 간산봉으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엔 대흥당군으로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간 박 씨도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홍강철 씨의 친척이 네. 이야기해줘가지고 더 안전한 곳이 있다 네. 해서 이제 딴 데로 가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홍강철 씨가 씨한테 어디로 가자고 하던가요? 어디로 가자고 하던가요? 대홍단. 대홍단. 대홍단 쪽으로 가자고. 아, 대홍단으로 가자. 난 그거 저 유명대에서 들었어요. 야네 대홍단으로 넘는다 하고. 홍강철 씨는 대홍단군에서 강을 건너려 했다가 계획을 바꿔 보천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처음엔 뭐 대홍단군 무봉으로 가자고 말했다가 그다음 우리 친척분한테서 대홍단으로 그 친척분한테서 그 소개받은 그 기란 내사죠. 그 기란 내사한테 그 동영이 데리고 내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간 다음에 그분한테서 들으니까 그분은 대홍단 무봉 쪽으로 넘지 말고 보천군으로 가자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보천군으로 그 다음에 가게 됐죠. 또 진로를 바꿨네요. 네. 마침내 일행은 보천군 간산봉까지 가서 국정원에서 보위사령부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홍 씨 일행은 도강 안내인에게 탈북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건너다 주신 그분이잖아요. 네. 분? 예. 그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지금 국정원에서 말하는 거는 이분이 그 보위사령부의 공작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처음부터 우리를 건너 안 주겠다 했겠어요? 공작원이면 잘 됐구나 하고서래 어서 오세요 하고 건너주지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서 오세요 하고서래 건너다 주고 아이 그 이자 그 넣는다든가 이래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알아 탁 보는 순간 눈이 희뚝 뒤집어지면 그 집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를 있지요 반대했거든요. 못한다. 어 만약에 이 우리가 건너갔다가 건너 아연날에 우리는 죽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지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 있는 조건에서는 그럼 아 떨궈두고 가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 보고. 홍강철 씨 일행은 많은 돈을 주겠다고 설득해 간신히 강을 건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은 압록강의 폭이 수십 미터에 불과해 어렵지 않게 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브로커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하자 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방 파출소까지 갔댔는데 거기서 단속이 돼서 겨우 빠져나와서 지금 자기네 마로코에 와 있는데 예? 마로코에 와 있는데 어쨌든 네 이 초소 넘어서라 이러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브로커 유 씨가 간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중국 장백현과 북한 보천군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본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까 20도고 지났잖아. 여기 군부가 있다 이거다. 아, 21도고 천이라고 표식비가 오른쪽에 있네. 진짜겠죠. 한참을 올라가자 과연 중국 국경 부대의 검문소가 나옵니다. 네, 찍지 마세요. 네. 뭐라고 하는 거야? 변경지구 물어봐. 폭파. 중국 군인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북한의 국경 경비대 병사들이 압록강을 넘어 들어와 민간인 차량에 총격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이곳 상황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브로커 유 씨는 이 검문소에서 막혔다면서 홍강철 씨 일행에 검문소를 넘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21도구로 지났는데 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23도구까지 가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출입을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곳은 홍 씨 일행이 탈북한 장백현 23도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네, 저쪽에는 아까 보셨던 그 변방 초소가 있고요. 이 브로커 유 씨는 저쪽에서 기다렸는데 변방 초소를 넘은 곳으로 와달라는 홍 씨 일행이 부탁에 변방 초소를 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까지 좀 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 씨 일행은 변방 초소를 피해서 산을 탔는데 이게 이 산 따라 이 산 위에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갔다 이거죠? 네, 이 산 따라 이렇게 산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네. 갔네요. 네. 네. 이때 그 뭐 산길로 가고 이럴 때는 뭐 힘들진 않았어요? 아, 내 발까지 다 풀 쳤는데 그때 가면서 발 발? 네. 발 풀쳐서 발을 이렇게 겁디뒀거든요. 아, 해가지고 그 산길로 가다가 저 삐었구나. 네. 그러면은 아기도 있는데 힘드셨겠네. 아, 맞죠. 검문소를 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산길을 걸은 홍 씨 일행은 다음 마을 입구에서 브로커 유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네, 여기서 새벽 3시에 전화하고 이 정도 가다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마을 넘어오라더라고요. 마을을 다시 그 넘어서라고. 다음 마을을 또 넘어서 네. 와라. 네. 20도 이 마을에도 CCTV 다 있기 때문에 이 마을 넘어서라 이랬거든요.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네, 새벽 3시. 그래서 그다음 다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지치고 이런 상태였는데. 네. 온밤 걸었는데 내가. 밤새도록 걸었어요. 네. 8시부터 걸은 게 그때까지 계속 걸었거든요. CCTV가 있는 마을을 벗어나라는 새로운 요구에 일행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군대가 순찰을 다니는 길이라 목숨을 건 사투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길 탁 들어서는데 저 짝 뒤에서 그 차도 내왔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깎으려 이렇게 엎댔거든요. 아까지 엎고 엎은 상태에서 이렇게 엎디고 그 다음 지나간 다음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말한다 말입니다. 저기 공병 차라고 우리 찍겠다고 이렇게 말하대요. 우리 찍힌 것도 몰랐죠. 근데 야 그랬구나. 여기서 잡혔으면 우리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또 그 다음부터 달리게 했어요. 마침내 일행은 마을을 지났습니다. 숲속에서 다시 브로커 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기 도착하니까 5시쯤 됐거든요. 날이 밝았단 말이죠 그때. 날이 짝 날이 좀 밝아오는 예. 상태. 예, 날이 밝아오는 상태 됐죠. 뭐. 그래서 다시 전화했죠 내가 여기서. 전화 다시 하니까 뭐야. 택시기사가 못 가겠다 한다고. 마로쿠까지 걸어오라 하더란 말입니다. 마로쿠? 예. 마로쿠까지 또 걸어오라? 예, 걸어오라고. 예. 그래서 내가 이 날이 밝고 오는데 걸어오라는 게 잡히라는 것 같은 소리지 이게. 날이 밝으면 변방차에 순찰을 시작한다는데. 그쵸. 옷차림이 이미 딱 그 중국 뭐 군인이나가 보면 이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딱 알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이었던가요? 그렇죠. 거지처럼 입고 나왔는데. 날이 밝은 상황에서 북한 옷차림으로 가기에는 마로쿠는 너무 멀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그 길을 가보니 8km가 넘었습니다. 간판이죠. 그 변방대 차들이 순찰도 가끔씩 하는 상황에서 여자와 아기를 데리고 온다는 게 우리 북한 사람들은 하루에 100리, 200리 걸는 게 그 단련된 길입니다. 그 교통수단이 없는 나라 되면서 무슨 아이들이어서 무슨 여기서는 무슨 아이들이 아까 봐서 뭐 전에다 가는 것도 뭐 업고 가고 뭐 차 태가고 하지만 북한에는 다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30리가 한 시간 반이 오는 길인데 유인 납치를 하려 했다면 납치 계획 장소로 오라고 해야 할 텐데 홍 씨 일행은 브로커가 오라는 곳으로 계속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저기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그 이루어진 과정이 그 말이 어떻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하여튼 엄연하게 우리 따라갔다는 것만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오라는 대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정말 위험 무릅쓰고 갔다는 것만 저는 정확하고요. 납치에 대한 의심은 처음 계획대로 두만강을 건너지 않은 데서 시작됐고 그것은 경비대 장교가 갑자기 건네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그 경비대 장교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진경 씨는 그때 장교가 갑자기 못 도와주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말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경우 우리 집으로 보냈다가 그 중국에 넘어가서 북송되잖아요. 네. 북송되는 당시에는 우리 집이 모두 다 죽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루스를 하게 됐잖아요. 법에서 치료를 받고 하느라. 그 우리 집이 모두 다 죽어야 되니까 어머니는 그런 일이 얼추 싫다. 그것도 무섭다. 다 죽어야 되니까 지금 싫다. 김 씨는 직접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 집이 들러 넘어가게 됐는데 뭐라고 내가 올려서 그쪽 다른 데를 보냈나요? 많이 올렸었죠. 다 보냈지만 그게 넘어가겠다는 걸 해봤지 다 죽이겠나. 김씨 어머니는 자신이 반대했기 때문에 홍강철 씨 일행이 대홍단으로 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왜 대홍단으로 간지 엄마 혹시 아니까? 야, 여기서 우리 집에서 또 보니까 상탈 같이 봤어. 그런데 그 사람께 상탈 죽일 때 엄마는 상탈 죽었다고 하죠. 엄마 다 죽었을 것 같은데. 너는 다 죽은 엄마 같다고? 재판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나와서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듣다 나니까 내가 알게 된 거죠. 아 이거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그 인사발령 난다고 그 거짓말했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네 안전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말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도 그게 실패하게 된 거고. 어떻습니까? 보위사령부 간부의 지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서 납치하려 했다는 국정원의 주장과 국경경비대 장교가 돕지 않겠다고 해서 안전한 도강 지점을 찾아간 것이라는 여러 사람의 증언.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어쨌든 브로커 유 씨는 끝내 홍 씨 일행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로커 유 씨가 오지 않자 박 씨 어머니는 새로운 브로커를 보냈습니다. 새 브로커는 딸이 무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어보냈습니다. 사진 중에는 보이사 공작원이라는 안내인이 돈 8천 위안을 받아 넣는 장면도 있습니다. 일행은 새 브로커와 장백 지역을 빠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탈북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 유 씨가 내 돈 내놓으라며 윽박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돈 내놔라 해서 내 그 돈 쓴 게 뭐인가 하니까 그다음부터 그게 내 돈이 얼마라는 거 말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고 그다음부터는 너 대갈통까지 죽이겠다 무슨
뭐 개. 돈을 요구하던 브로커는 홍강철 씨가 보위부 정보원인데 딸도 간첩인지 보자며 협박했습니다. 협박이 계속되자 어머니 김모 씨는 브로커를 고소했고 결국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브로커 유 씨는 김 씨가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딸을 데리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납치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이 사건 뒤 유 씨는 홍강철 씨를 제보했습니다. 자기도 돈 벌려고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돈이 지금 실패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람이 네 술로 가지고는 웬가한 이제 조폭단체지 뭐 조폭이지 뭐. 돈 문제가 없었으면은 안 그랬을 거다. 안 그렇지요 뭐. 씨와의 건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신고를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홍강철 씨는 그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울 것 같은데, 네. 아, 그래? 네. 아, 피디님이랑 같이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게 내 드라마 내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누가 막 갑자기 누가 잡으러 올 거. 잡으러 올 거. 저기 당장 올 것 같은데, 나. 그래 나오는 거 아닐까? 우리 때문에. 어? 우리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닐까? 저 차? 예. 네. 그렇지 않을까? 합동신문센터는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탈북자들의 위장 탈북 여부를 조사합니다. 영장도 없이 독방에 가두고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80일. 홍강철 씨는 135일 동안 독방에 갇혀 조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첩이 됐습니다. 이 바깥에 이 담장 바깥에 나갈 수 있겠나, 세상 밖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저 두려웠거든요.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2013년 9월 3일 1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독방에 수용됐습니다.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복도로 나와 조사실로 갔습니다. 조사실 벽에는 조사 광경을 볼 수 있는 관찰실이 있었습니다. 강철 씨, 보위부 정보원이었다면서요? 첫날부터 조사관은 홍 씨를 보위부 정보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처음에 그 첫날 조사 지금 조사 시작 척 했는데 야, 너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 정보원 했다면서 그러죠. 그래, 난 속으로 좀 무슨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이날 홍 씨가 담배를 좀 피우자고 하니 조사관은 선선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곤 정보원인 걸 인정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면서 그래, 뭐,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너 보위부 정보원 했다면서, 그러지? 아니, 안 했다고. 아까 내가 안 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지 내가. 야, 여기 무슨 탈북, 여기 온 탈북자 중에 응? 북한에서 보위부 정보원 하다 온 사람이 뭐 어디 한둘이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응? 북한에서 한 일을 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응? 절대로 이거 뭐야 그 처벌하지 않는다고. 응? 나 생각도 그래 지금 북한에 있을 때야 시키면 하게 돼 있는 사이인데 그거는 그랬으니까 정말 처벌 안 하는가 보다 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야 담배값이라도 해라 이러거든요. 그건 북한에서 있을 때 있은 일이니까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조사관들한테는 상금 받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했지. 그러니까 아, 그 상금이랑 받게 되니까 담배값이라도 해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러면 뭐 보위사 정보원 하라 합시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보위사 정보원이라고 합시다. 네.
이날 홍 씨는 보이사 정보원이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보름간의 조사가 끝난 뒤 홍 씨는 다른 탈북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지냈습니다. 조사가 이제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방이었습니다. 아예 조사실까지 한 곳에 붙어있는 방이었습니다. 1차 조사받을 때는 그 침실에서 나와서 지금 복도로 쭉 걸어서 조사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바깥 복도라도 나가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 그 안에만 들어가면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 다음 아 이게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면 내가. 두 번째 조사에서는 조사관의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야, 너 보이고 정보관이었다면서? 아, 나 보이부 정보원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고 아, 그 사람이 하도 담배값 하라 하니까 보이사 정보원 했다고 내가 그랬다고 그랬지. 야 이 새끼야 장난치냐? 어? 실제로 그 욕을 막 했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 잘 나가다 새끼 3000% 빠지냐 뭐 양아치 같은 새끼 뭐 그 다음에 찔찔이 야 이 찔찔이야 야 이 새끼야 그림이 요해가지고 조사관들은 종일 계속되는 신문 도중 조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지. 손 올리라. 이렇게 올리거든요. 올리면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 쥐고 있지. 이렇게. 손 펴. 이제 이렇게 손 떼더라. 이렇게 또 이렇게 떼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 하고 신문 하지.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지. 예. 신문을 받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신문 받지. 그때 다시 또 손 모으면 손, 야, 똑바로 해라. 손. 그럼 또 이렇게 손장난 하지 마. 그러니까 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다리 팅팅 붓고 뭐 다리 아프고 그러거든요. 아니 일어서라고 해놓고 그 일어선 상태로 얼마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씩 가죠, 뭐 이게. 한두 시간씩 서 있으라 네. 한다고? 네. 끝없이 이어지는 신문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이부 정보원 했나? 안 했다. 그 다음에 그럼 네 왜 한국 갔나? 그럼 한국 온 내 한국 오게 된 이유를 쭉 다 말하죠. 그냥 그게 말해야 된다, 네 말이. 니체 맞지 않는다, 뭐 이러면. 북한 실정하고 다르다 이러면서 지금 날 몰아가거든요. 그게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가지고 한 줄 갔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나도 이제 지치게 되고 담배는 피우고 싶지. 거기다 앞에 딱 앉아서 그 주사관에 담배 피우는데 그러니까 조사실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요? 네, 조사실에서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는 과정에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내 아니다 하고 계속 부인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처음에 울었지 내가 계속. 네.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지는 끝없는 신문. 그것은 피조사자의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는 허위자백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리처드 레오 샌프란시스코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Months long interrogation will crush the spirit of an innocent person. And convince them they are completely and utterly hopeless. And if they are led to believe the only way to get out of months-long interrogation is to confess, they will do that. They will get so desperate that they will do or say anything to get out. 그렇다면 몇 달 동안 독방에 가두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허위자백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사울 카신, 존 제이 칼리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When subjects are brought into a laboratory and put under some moderate degree of stress, if they are there in the laboratory alone, their blood pressure is higher, they have less ability to tolerate discomfort and stress, their immune system function stops working as well, they get a reduced immune function, and yet when you simply bring a friend in with them, somebody to be with them, all of that doesn't happen. Social support is an important form of basically an important, almost like a biological need. So that when somebody is deprived of having access to people, it's as if they are in a form of deprivation, not that different from hunger and thirst. 몇 달 동안 독방에서 지내야 했던 홍광철 씨도 극한적인 공포를 겪었습니다.
세상 밖에 버려진 기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도 만나지 못하다니까 사람이 그립거든요. 그리고 언제 내 여기서 나갈 수 있는지, 언제 여기서 나갈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국정원 그 조사관들 자체가 너 따위 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니 따위 새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죠. 아, 내가 그 안에서 죽어도 죽어도 너 따위 거라는 건 넌 죽어도 되고 이 땅이 없어도 된다 이런 소리나 같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누구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런 게 들죠. 공포감이. 그러다 나니까 그 다음엔 공포감이 드니까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도 그 다음 꺾이게 되죠. 우리. 홍 씨는 합신센터에 들어온 지 70일 만인 10월 26일 북한 공작원으로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침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뭐 그날도 하루 종일 앉았다 섰다 뭐 반복하다가 저녁 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다음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간첩 임무 받고 왔다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담배 한 잔 좀 주십시오. 담배 이 담배 피고 또 이렇게 내일 아침 또 번복할 게야. 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 그 담배 피웠거든요. 담배 피우고 좀 있어라. 저녁 먹지 말고 기다려라 한단 말이에요. 저녁 때 됐는데. 근데 저녁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마에 보쌈인가? 예. 돼지고기 이렇게 쫙 썰어놓은 게 보쌈. 그 다음 순대. 순대 또 한 도시락을 하나. 그 다음 김치하고 가져왔더라. 배추김치. 진짜 오래간만에 술 마셨는데, 네. 몇 달 만인지 그게. 이게 또 정신없이 퍼먹고 됐죠. 내가 지금 주면서 뭘 하나, 그 다음 또. 야, 종북 세력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라 말한 게 있지. 임무 준 게 있지. 모르겠는데요. 이만 북한에서는 이 임무 줘서 보내면서 종북 세력들에 대한 거 그런 임무 안 줬을 줄 있나? 너 언제나 잘 나가다 삼천포로 자꾸 빠지더라. 이러면. 그러니, 야, 니 똑똑한 아이 무슨 그렇게, 어? 니처럼 똑똑한 아이. 아, 이제는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이만 김현이라 하면 우리 다 돌봐준다잖아. 그 다음 생각해봤지, 내가. 아, 이 종북 세력들에 대한 동향 탐지한다고 알아보라 했다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그건 두리뭉실하니까 어쨌든. 종북 세력들에 대한 동향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 종북 세력이라는 게 뭐야? 아직 내 뭐. 누구야? 그래서 임수기의 그 다음에 그 누구다? 아, 임종석이. 그 다음에 문익환, 문견 이렇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뭐야 그 애국적 무슨 그 민주 인사들이다 그러니까 조국 통일 그런 인사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신문에 자주 나니까 또 그러니까 지금 조사관이 한테 뭘 하나 이 새끼 문익환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언젠데 지금도 문익환 소리 하고 있나 이지 나 몰랐으니까 아 그런가고 아 그래 문익환만 뺏었다 그랬거든요. 국정원은 통일 애국 인사들의 동향을 장악 보고하라 지시를 받았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홍 씨는 다음 날 다시 번복했다고 합니다. 그가 결국 더 이상 번복하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데는 간부의 회유가 작용했다고 합니다. 나는 1200만 드는데 네 너네 가족들 데려서 하면 얼마나 네 몇 년 돈 벌어야 되나.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뭐 100만씩 해도 우리 가족들 다 데려오자 하면 이렇게 하면 한 1억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1200만씩 든다면 1억은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한 달에 100만씩 못 든다 해도 10년은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다 줬는데 너네 가족이 국경이 있지 않나. 국경이 있는 사람이 왜 못 데려오겠나 우리가. 2013년 12월 3일 합신센터에 들어온 지 네 달 만에 홍강철 씨는 보위사령부 간부의 지령에 의해 브로커 유 씨를 납치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장시간 1인실에 구금한 채 최장 6개월간이나 심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외 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How high do you think is the risk of false confession in this condition? I think it's very high. If somebody is put in solitary confinements for months, you can easily break their spirits. And
they will become so desperate for human contact and so desperate to get out of solitary confinement, mm-hmm. they start to go crazy, that they will do or say anything, whatever their captors want them to do or say, mm-hmm. just to get out. So, like other civilized countries, South Korea, in these North Korea spy cases, has got to put limits around what they allow police or military or the NCIS to NIS to do, to interrogate. It needs to be done professionally, with a limited amount of time, no threats, no promises, no solitary confinement, reasonable access to lawyers, and above all, it needs to be videotaped. The whole thing needs to be electronically recorded, transparent, so anybody can review and see what occurred during those interrogations. 해외 석학들은 언제든 신문이 이루어진 상황을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홍강철 씨가 합신센터에서 쓴 많은 진술서 중에서 재판에 제출된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국정원은 진술서에 기재된 다른 탈북민들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필 진술서가 몽땅 제출되면 그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발전하는 단계가 쫙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국정원은 조사 과정을 녹화한 CCTV 영상도 세 달이 지나면 모두 자동 삭제한다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우성 사건 이후 탈북자 신문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건 좀 좋아졌고 운영에 약간의 변화가 온 것까지는 맞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멀었죠, 아직. 90일 이 부분도 지금 안 되니까. 90일도 사실 길지만 그것도 지금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합동신문센터에서 가혹한 신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라고 자백한 사람이 홍강철 씨 말고도 13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뷰한 해외 석학들은 180일 동안 독방에 가두고 신문하는 방식은 허위 자백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13명 중에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희생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국정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재판에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 입장입니다. 재판하고 관계없는 질문도 있는데 그 예를 들면 180일 그 신문 기간 예. 심사 기간 최대 일수를 90일로 줄이겠다. 뭐 그런 얘기를 그 저 이병기 전 원장님께서 하셨고 그 이후에 그게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뭐 입장이 어떠신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아, 이제 뭐 저도 일단 뭉뚱그려서 그렇고요. 예.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홍강철 형제는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형제를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셨으니 이 형제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굳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합시다. 그렇죠. 베네딕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네딕토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아멘. 베네딕토,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며 신앙에 항구하여 하늘나라에 계시는 천사들과 함께 베네딕토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제로 맞아주셨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많은 걸 기도하고 깨끗한 삶 살겠습니다. 그지는 억울한 감정이 너무 많았으니까 너무 억울한 게 많았으니까 그게 자꾸 생각나서 여기 오게 되고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었더라면 그런 그 어처구니없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누구도 뭐 나한테 누구도 사람이 없었으니까 북한 생각 안 나요? 이 추운 겨울에 돈도 없이 낼 것도 없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있을 때도 내가 도와주는데도 아 가네가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나와 네가 더 눈물 나게 되고 생각하면 밤잠을 어디 여긴가 여기라는 소린가 여긴가 이쪽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아 이게 한국사에 살면서 컴퓨터 모르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 그리고 앞으로 뭐 어쨌든 살자도 컴퓨터 배우는 건 필수인 것 같아서. 재판 해보시니까 사건 있으면 다시 불러가지고 옛날 그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또 물어보고 몇 년, 5년, 8년 지난 것도 또 와서 진술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 너무 가혹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막 피고인들 또 우는 거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우리 어디서 얻었어? 우리 그 학사님이 학사님한테서 얻었죠. 알고 싶었어요? 장군사님 땅끝 봤거든요, 그 말이. 몇 년생이죠? 73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43세예요. 42이다. 73년이라고 해요. 와, 이제부터 43세시겠구나. 43세. 소원 빌면서 부르세요. 우리 변호사님도 건강하고 가족들 만나는 날이 빨라졌으면 좋겠어요.